자, 이번에 후지필름 XA1의 와이파이 무선 통신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XA1의 무선 통신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재생 상태에서는 펑션 버튼이 와이파이 무선 통신 버튼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버튼을 누르면 무선 전송에서 스마트폰에서 이미지 보기, 개별 이미지 전송, 선택한 여러 이미지 전송, PC 자동 조정까지 총 4개의 무선 통신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에서 이미지 보기 기능을 선택을 한번 해봤고요. 그렇게 되면 사용하고자 하는 스마트 기기의 설정을 통해서 와이파이에서 후지필름 XA1의 AP와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일단 AP와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후지필름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누르게 되면 사진 가져오기, 카메라 탐색, 지오태깅, 친구에게 알리기까지 핵심적인 기능 4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 탐색을 한번 눌러보겠는데요. 연결하기 버튼을 눌러서 XA1과 접속을 시도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꼬였을 때에는 AP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OK 버튼을 눌러서 다시 시도를 눌러봤습니다. 현재 XA1의 메모리에는 6장의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지금 접속이 되어서 스마트폰에 6장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체크 버튼과 돋보기 확대 버튼이 있는데요. 확대 버튼을 설정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누르면 조금 더큰 이미지로 확대를 해서 이 사진을 가져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편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선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를 클릭해서 스마트폰으로 해당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XA1을 설정해서 원본 상태 그대로로 가져오는 것으로 설정을 했고요. 3메가로 줄여서 가져오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최대 30장의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6장을 선택을 했고,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해당 와이파이로 이제 이미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XA1에 지금 들어있는 이미지들은 대략 3메가에서 5메가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총 6장 중에 지금 3장이 전송이 된 상태고요. 와이파이 무선 통신에서의 속도는 와이파이 이용하는 디바이스끼리와의 효율성도 성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빠른 디바이스와 연결을 하면 좀더 빠를 수 있겠고요. 느린 디바이스라면은 거나 아주 무선 네트워크가 아주 많은 복합적인 환경에서는 보다 느리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장의 이미지가 모두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됐고요. 종료하거나 갤러리에서 볼수 있고,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로 추가적인 이미지가 더 있다면 한번더 가져오는 그런 기능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갤러리에서 포토 리시버를 통해 가져온 이미지들을 한번 정말 큰 이미지로 잘 가져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1630만 화소의 XA1의 이미지를 원본 상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미지를 핸드폰에서 쉽고 편하게 볼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공유라든가 기능들은 훨씬 편리한 형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작은 이미지로 또 쉽고 편하게 공유하는 방법도 XA1의 설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 그대로 또는 3메가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폴트 상태는 3메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원본 상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XA1의 무선 설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